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현장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현 정부 교육 분야 핵심 과제로서 교육 돌봄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2023년 선도지역 발굴과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학교 복합시설을 통해 학교와 지역에 맞춤형 교육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의 사회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개혁이 절실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초저출생 현상의 지속으로 2030년까지 학력 인구는 급감할 전망이며 이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국가 성장 동력이 악화되는 등 구조적 악순환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고 과도한 사교육비가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와 지역이 힘을 모아 학생과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맞춤형 교육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에 보다 나은 정주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의 상생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 교육청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 과제를 함께 고민해 왔으며 학교 사용자와 지역사회 관계부처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올해 5월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하고자 합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 돌봄, 체육, 문화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학교 복합시설이라는 명칭에 부합되게 지자체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 학생과 지역 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하여 학교와 학생에게는 기초학력 지원과 체육, 예술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돌봄 수요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게는 지역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체육문화시설을 제공하고 지역에 필요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의 유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소외 지역의 투자를 강화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학교 복합시설 주요 추진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복합시설을 통해 넓은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넓은 학교에 넓은 연계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방과 후에 학교에 머무르는 학생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은 활동 중심의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희망하는 학생에게 놀이 체험 중심의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돌봄과 교육 걱정 없는 넓은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미래 사회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사회에 대비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AI, 코딩 등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이와 관련한 복합시설을 적극 확충하겠습니다. 더불어 학생과 지역 주민의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체육,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소극장, 콘서트홀, 수영장 등이 필수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학교와 지역 여건, 사용자 의견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 복합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도심과 신도시, 농어촌 지역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 복합시설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시설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교육청 맞춤형 학교 복합시설 지원 체계입니다. 수요가 있는 학교와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 복합시설 사업이 추진되도록 재정이 열악하거나 지역 소멸되는
우려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 절차도 간소화하고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원스톱으로 사업 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범죄 예방 설계를 도입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40개씩 총 200개 사업을 공모 예정이며 6조 원에 달하는 전체 사업비 중 1조 8천억 원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시에는 지역별 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학교복합시설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며 오는 8월까지 공모사업 선정이 완료되면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는 늘봄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학력 인구가 급감하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것은 이제 학교만의 몫일 수가 없으며 마을과 지역, 국가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미래 사회 인재들인 아이들의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학교 복합시설에는 우리 아이들과 지역의 미래를 담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학교의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이며 지역 주민들은 지역사회의 중심에 위치한 학교에서 다양한 체육문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학교 복합시설은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더 나아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학교 복합시설이 활성화되어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